강태공, 오직 천명의 따를 뿐이다. 폭군의 횡포.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은 본래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다. 머리는 물론 말재주도 뛰어났으며, 게다가 맹수를 맨손으로 때려잡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다. 그의 집권 초기에 은나라는 영토를 확장하는 등 번영을 누렸다. 하지만 갈수록 자기 머리와 재주만 믿고 교만해졌다. 특히 절세의 미녀 달기를 얻고부터는 전형적인 폭군이 되어갔다. 사치와 향락만을 일삼고 정사를 내팽겨쳤으며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에 그의 실정을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형시켜 버렸다. 당시 은나라에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삼공이 있었는데, 구후와 악후, 그리고 서백창이라는 충신이었다. 폭군 주왕은 구후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나, 그녀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죽였으며, 구후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 또한 죽여 소금에 절여버렸다. 또 이를 비난하는 악후도 죽여 육포를 만들었다. 그 육포를 서백창에게 보내 너도 눈밖에 나면 이 모양이 될 것이다 라며 겁을 주었다. 육포를 본 서백창은 기가 막혔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해 마지 않았다. 한편, 육포를 가지고 간 사자가 돌아와 서백창이 탄식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주왕은 크게 노했다. 그는 곧장 서백창을 붙잡아 오라고 명한 다음 유리라는 벽지로 유폐시켜 버렸다. 그 후에도 주왕의 폭정은 그치지 않았다. 달기와 함께 죄 없는 신하들을 포락지형에 처해 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즐겼고, 또 주지웅님을 버려 벌거벗은 남녀들의 집단 정사를 즐기기도 했다. 더구나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만삭의 임산부를 찔러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당시 은나라에는 비간이라는 충직한 왕자가 있었다. 주왕의 계속되는 폭정을 두고만 볼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주왕을 찾아갔다. 폐하,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시어 나라를 지키소서. 지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비간이 몇 번에 걸쳐 호소했지만 듣지도 않고 그때마다 자리를 떠버렸다. 비간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자리에 꿇어앉아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호소하였다. 주왕은 드디어 크게 화를 냈다. 네가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그럼 좋다. 네가 그렇게 성인이란 말이냐? 내가 알기로 성인의 심장에는 일곱 개의 구멍이 있다는데 오늘 확인해 보겠다. 그는 비간을 죽이고 심장을 도려냈다. 한편, 비간 왕자가 주왕에게 가나다가 궁궐 밖으로 쫓겨난 후에도 계속 가난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자, 현명한 선비로 이름 높은 기자가 비간을 구하기 위해 궁궐로 찾아갔다. 그러나 기자가 도착했을 때는 비간 왕자가 처형된 뒤였다. 기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이 나라는 정녕 끝났는가?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람으로 변장한 채 거리를 유랑하였다. 천하를 낚아올린 강태공. 강태공은 동해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다. 본래 학문을 좋아했던 그는 집안일도 돌보지 않은 채 학문에만 열중했다.
원래 가난한 그이기에 나중에는 끼니조차 이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그의 아내조차 견디지 못하고 몰래 도망쳐버렸다. 그래도 그는 항문에만 매달렸다. 한편 유폐되어 있던 섭외창은 그 와중에도 항문에 정진하여 드디어 고금의 명저 주역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섭외창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 주왕에게 미녀와 명마를 뇌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왕의 입이 벌어졌다. 뭘 이런 선물을 가져오는가. 명마들의 미녀까지. 이제 섭외창도 많이 뉘우쳤겠지. 그는 섭외창의 유패를 풀어주도록 허락했다. 가까스로 풀려난 섭외창은 자신의 영지인 주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섭외창은 영지를 훌륭히 다스려 주나라의 세력은 날로 커지게 되었다. 또한 섭외창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알고 천하의 인재를 찾아 나섰다. 어느 날 강태공이 시장에 나갔다가 섭외창이 널리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부터 강태공은 강가에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기 시작했다. 강태공의 나이 이미 70세가 넘었을 때였다. 하지만 강태공은 하루 종일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강태공은 모자도 팽개치고 옷까지 벗어 던지며 화를 냈다.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본 어부가 다가오더니 서둘러 말고 천천히 해보시오 라고 말했다. 강태공이 그가 시키는 대로 하니 과연 잉어가 걸려들었다. 그 잉어의 배를 갈라보니 장차 큰 귀인이 될 것이니라 라는 글귀가 나왔다. 한편 섭외창은 사냥을 즐겼다. 하루는 사냥에 나가기 전에 점을 쳐보니 얻은 것은 용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며 큰 곰도 아니다. 사냥에서 얻은 것은 천하를 얻는 데 필요한 신하로다 라는 점괘가 나왔다. 그런데 그날따라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다. 저녁 무렵이 다 되어 그냥 돌아오려는데 멀리 강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보였다. 멀리 보기에도 풍채가 범상치 않았다. 섭외창이 바로 달려가 그와 몇 마디 얘기해 보니 과연 뛰어난 인물이었다. 선조께서 우리 집안에 머지않아 큰 성인이 나타나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그 성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섭외창은 그를 궁궐로 모셔서 스승으로 삼았다. 그가 바로 강태공이었다. 섭외창은 그에게 태공망이라는 호를 지어 주었는데 섭외창의 아버지인 태공이 바라던 인물이라는 뜻이다. 이후 강태공은 섭외창을 도와 주나라를 크게 용성하게 했으며 특히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그가 썼다는 병법책은 오늘날까지도 뛰어난 병법으로 전해오고 있다. 강태공이 지은 병법은 육도와 삼략으로 병법 7서 가운데 두 권을 차지한다. 천명에 따를 뿐이다. 그후 섭외창은 대업을 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무왕이 즉위했는데 그 역시 강태공을 스승으로 받들었다. 무왕이 즉위한 지 9년이 되던 해, 그는 섭외창의 위패를 수레에 싣고 동쪽으로 원정을 나갔다. 출정할 때 강태공이 전 군에 명령을 내렸다. 모두 출정하도록 하라. 늦는 자는 목을 베리라.
그러자 전군은 일사불란하게 대오를 갖췄다. 군대가 막 황하를 건널 때였다. 갑자기 무왕이 탄 배에 흰 고기가 뛰어올랐다. 무왕은 이 고기를 잡아 하늘에 제사 지냈다. 무왕이 강을 건너자 이번에는 강 상류 쪽에서 불길이 일어나더니 쏜살같이 내려왔다. 그러더니 무왕 앞에서 붉은 까마귀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당시 음나라의 상징은 흰색이었고 주나라는 붉은색을 상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흰 고기가 무왕에게 잡힌 것은 은나라가 무왕에게 멸망당함을 의미했고 붉은 까마귀가 날아든 것은 주나라가 천하를 잡으리라는 징조였던 셈이다. 더구나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방에서 제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 그 수가 무려 800명에 이르렀다. 그들은 입을 모아 지금 당장 은나라를 처벌입시다 하고 주청했다. 그러나 무왕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아직 1,000명이 은나라를 떠나지 않았소. 그는 군대를 되돌렸다. 2년 후 무왕은 전국에 포고문을 발표했다. 백성들에게 고한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은나라 주왕은 달기의 말만 떠받들고 있다. 또한 하늘을 공경할 줄 모르고 포악한 정치를 일삼아 백성들은 도탄에 허덕이고 있다. 나는 이제 천명을 받들어 은나라를 토벌하려 한다. 지금 토벌하지 않으면 천하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호랑이처럼 용감하게 싸워라. 도망하는 적은 죽이지 말고 우리나라 일꾼으로 만들라. 모두 일어서라. 주나라의 10만 병력은 은나라 공격에 나섰다. 총사령관은 강태공이었다. 강태공은 군대를 이끌고 은나라 서울 근교에 있는 목야에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들은 주왕은 코웃음을 쳤다. 아니, 재까진 놈들이 나를 친다고? 그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목야로 나갔다. 당시 주왕의 군대는 주로 노예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싸울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주나라가 이기면 자기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병사들이 부지기수였다. 강태공은 정예병 100명으로 선제 공격을 해 사기를 높인 후 일제히 쳐들어갔다. 이에 은나라 병사들은 모두 무기를 거꾸로 메고 나와 오히려 주나라 군대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순식간에 승패는 결정되었다. 간신히 도망친 주왕은 궁궐에서 달기와 함께 스스로 불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은나라는 망하고 폭군 주왕도 죽었다. 무왕은 주왕이 죽은 곳으로 가서 그 시체에 화살 세 개를 쏘고 다시 칼로 친 다음 황금으로 만든 도끼로 목을 잘라 흰색 깃대에 걸었다. 그리고 구후, 아쿠, 비간의 무덤에 제사를 모셨으며 무참하게 죽은 임산부도 잘 거두어 묘소를 만들어 주었다. 또 기자의 아들을 찾아내 벼슬을 내렸다. 은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무왕의 처사에 크게 감동하였다. 궁 80, 달 80. 궁 80, 달 80은 강태공이 80년을 가난하게 살고 이후 80년을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주나라가 천하를 평정하는데 1등 공신으로 인정받은 강태공은 고향 산동지방의 제나라 제후에 임명되었다.
강태궁은 서두르지 않은 채 느릿느릿 제나라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자 길 가던 노인 한 분이 나타나 말했다. 때란 얻기는 어려우나 잃기는 쉽습니다. 이렇게 늑장을 부리시다니 큰일을 하러 나선 분 같지 않소. 이 말을 들은 강태공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을 깨운 후 출발 명령을 내려 서둘러 달려가도록 했다. 날이 밝을 무렵 강태공 일행은 제나라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랑캐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급기야 양측에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다. 간신히 오랑캐들을 격퇴한 강태궁은 그 고장의 풍습을 존중하면서 제도를 정비했다. 그리고 특산물인 소금 생산과 수산업을 크게 장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나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번성을 자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강태궁이 수레를 타고 시찰을 나갔다.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낯이 익은 한 노파의 초라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수레를 돌려 살펴보니 옛날 자기를 버리고 도망친 아내가 아닌가. 강태궁은 부하를 시켜 그 여인을 불렀다. 고개를 들어보시오. 여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옛 남편이 아닌가. 그녀는 다시 같이 살 수 없겠느냐고 애원했다. 그러자 강태공은 물을 한 그릇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물을 쏟은 후 그녀에게 다시 주워 담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담을 수가 없었다.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이요. 마찬가지로 한 번 끊어진 인연도 다시 맺을 수는 없소. 분홍색 진나라 목공 변경의 실력자 다섯 마리 양과 바꿔온 오고 대부 백리에 서기 전 654년 파란색 진나라 헌공은 우나라를 멸망시키고 대부 백리에를 사로잡았다. 진나라의 속임수에 말려들어 어리석게도 진나라 군대가 자기 나라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한 결과 그만 나라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파란색 진나라에서는 백리에를 분홍색 진나라 왕 목공에게 시집 보낸 공주의 하인으로 삼아 함께 보내게 되었다. 하지만 백리에는 도중에 도망하여 초나라의 완이라는 마을에 은신했다가 그곳에 그만 억류당하고 말았다. 목공은 공주 일행 중에 오기로 한 백리에가 빠져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전부터 백리에가 현명하다는 소문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인물을 되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 돈을 써서라도 찾으려 했으나 그렇게 하면 오히려 완 지방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생각 끝에 그는 사자를 시켜 이렇게 전하도록 했다. 나의 하인 백리에가 당신들 땅에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섯 마리 양가죽을 드릴 테니 돌려보내줄 것을 바라는 바이요. 완 지방 사람들은 그 조건을 받아들여 백리에를 돌려보냈다. 그때부터 검은 양 다섯 마리와 교환해서 그를 차지했기 때문에 진나라에서는 백리에를 오고 대부라고 부르게 되었다. 백리에가 오자 목공은 그를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킨 다음 국사를 논의하는데 기용하고자 했다. 그러자 백리에는 거듭 사양했다. 저는 망국의 신하로서 결코 그러한 막중한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목공은
우나라가 망한 것은 군주가 그대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대의 책임이 아니요. 하고 끝내 마다하는 그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사흘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다. 그럴수록 그의 사람됨과 능력에 완전히 빠져버린 목공은 어떻게 해서든 국정을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그럼에도 백리에는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을 청거했다. 정 그러하시다면 저의 친구 중에 건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따르지 못할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마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나라에 갔을 때 매우 궁핍하여 걸식하는 몸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는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제나라 군주를 보필하려 했더니 그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제나라의 내란에 휘말리지 않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주나라에서는 공자 퇴가 소를 좋아했으므로 소 치는 품을 팔며 그에게 봉사하였습니다. 결국 퇴가 저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때 건숙이 또다시 반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주나라를 떠나 퇴의 죄에 휘말려 죽는 것을 면했습니다. 우나라 군주를 받들 때에도 그는 말렸습니다. 하지만 벼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저는 벼슬 자리를 맡았던 것입니다. 두 번까지는 그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화를 면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의 의견을 따르지 않은 탓으로 이렇게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상 말씀 올린 것만으로도 그의 사람됨이 어떤지 잘 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목공은 당장 사자를 보내 후한 선물을 주고 건숙을 불러들여 상대부에 임명했다. 며칠 후 목공이 백리에에게 물었다. 공의 나이가 몇이신지요? 벌써 70이 되었습니다. 이에 목공은 탄식했다. 내가 진작에 공을 얻었어야 했는데. 그러자 백리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저는 분명히 너무 늙었지요. 더구나 새를 잡거나 맹수와 싸운다면 쓸모가 없을 정도로 늙었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이라면 아직 젊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그해 가을, 목공은 손수 군사를 이끌고 파란색 진나라를 침공하였다. 그 즈음 파란색 진나라는 헌공의 애첩인 여희의 음모에 의해서 목공의 처남이 되는 태자 신생이 자살했고 공자 중희와 이호 두 사람도 외국으로 망명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후 먼저 탈출해 있던 공자 이호의 사자가 분홍색 진나라로 목공을 찾아왔다. 그는 이호가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였다. 목공은 그 청을 받아들여 백리에게 군사를 주어 이호가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호는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성공하는 날에는 하서의 여덟성을 바치겠습니다. 그후 얼마 안 되어 이호는 성공하였고 도움을 준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그러나 영지를 떼어주겠다던 약속은 완전히 무시했고, 국내에서는 오히려 여의 일파를 쓰러뜨린 공로자인 이극을 제거하고 말았다. 한편, 이극을 죽였다는 소식이 분홍색 진나라에 머물고 있던 사자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내일이면 나도 어찌 될지 모른다고 겁을 먹은 사자는 목공에게 다음과 같은 방책을 올렸다. 이호에 대한 여론은 매우 나쁩니다.
인망이 있는 것은 오히려 중위공자 쪽입니다. 군주께 약속을 어긴 것도 이극을 살해한 것도 모두 이호의 신복인 여생과 극예가 획책한 짓입니다. 청컨대 감언이설로서 두 사람을 불러다가 붙잡아 두고 대신 중위공자를 군주로 세운다면 만사는 잘될 것입니다. 목공은 그의 말에 수긍하면서 귀국하는 사자에게 사람을 딸려보내 여생과 극예 두 사람을 초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조심성이 대단했다. 무엇인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느끼자 왕 이호에게 귀햇말을 하고는 오히려 그 사자를 죽여버렸다. 그러자 사자의 아들인 비표가 분홍색 진나라로 피신하여 목공에게 호소하였다. 이호는 무법자이며 백성들에게 인망이 없습니다. 무찌르셔야 합니다. 그러나 목공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군주라면 어떻게 충신을 죽일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는 것은 곧 인심을 얻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목공 또한 앞날에 대비해 비표를 신하로 등용하였다. 목공 12년 파란색 진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고 분홍색 진나라에 양식을 도와달라고 청해왔다. 그러자 비표가 목공에게 말했다.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틈타서 쳐부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목공은 다른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기근과 풍작이란 번갈아 돌아오는 일이니 여유가 있는 우리가 곡식을 보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리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이호는 은혜를 원수로 갚은 고약한 놈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 결국 목공은 백리의와 다른 신하들의 의견을 좇아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날부터 분홍색 진나라 도읍인 옹으로부터 파란색 진나라 도읍인 강에 이르는 길은 곡식을 운반하는 배와 수레로 가득 찼다. 목공 14년. 이번에는 거꾸로 분홍색 진나라의 기근이 심해서 이호에게 식량을 요청하게 되었다. 식량 지원을 요청받은 이호가 신하들과 논의하고 있었는데 어떤 신하가 이렇게 말하고 나섰다. 지금이야말로 목공을 쳐부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호는 그의 의견에 따라 이듬해인 목공 15년 군사를 일으켜 분홍색 진나라로 쳐들어갔다. 이에 맞서 목공 또한 장군을 임명하고 군사를 동원하는 한편 그 자신도 출전했다. 명마를 잡아먹은 용사들. 9월 임술날, 한원에서 목공은 이호와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이호 또한 단숨에 승부를 가리겠노라고 마음먹고 몸소 나섰다. 그러나 싸움터를 순찰하던 중 그만 진흙탕 속에 말에 발이 빠져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고 말았다. 이때를 놓칠세라 목공은 부하들을 이끌고 육박해 갔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호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이호의 군대에 포위당해 목공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 그 순간 목공을 구하기 위해 용감하게 포위망을 뚫고 달려오는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 덕분에 목공은 위기를 면했을 뿐 아니라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여 이호를 생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전투가 있기 수년 전 목공의 명마가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때
기상기슭에 자리 잡은 건달 패거리 300여 명이 그 말을 잡아먹었다. 명마를 수색하던 관리가 그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다. 그러나 목공은 군자는 짐승을 죽였다고 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말고기를 먹으면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하지 않나. 하고는 도리어 그들에게 술을 잔뜩 내렸다. 목공을 구하기 위하여 포위망을 뚫고 달려온 용사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목공이 이호를 친다는 소식을 듣자 목공을 돕기로 나섰다. 그리고 목공이 궁지에 빠진 것을 보자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여 목공의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목공은 생포한 이호를 앞세우고 개선한 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온 백성들은 몸을 깨끗이 하라. 과인은 이호를 제물로 바쳐 상제께 제사를 올릴 것이다. 주나라 천자가 그 소식을 듣자 파란색 진나라의 근본을 따진다면 우리 주나라와 한 핏줄이다. 그러니 죽이지 말라 하고 전해왔다. 또한 이호의 누나이자 목공의 부인은 상복에 산발까지 하고 목공에게 호소했다. 제가 동생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동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목공은 곰곰이 생각했다. 모처럼 이호를 사로잡아 기뻐하고 있었는데 천자께선 구명을 청하시고 아내는 애걸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아무래도 들어줘야 할 것 같다. 목공은 이호를 방면해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숙소와 식사도 군주에 걸맞게 대우하도록 하였다. 그해 11월에는 이호를 방면하여 다시 왕위에 오르도록 하였다. 귀국한 이호는 하서 땅을 목공에게 바치고 태자를 인질로 보냈다. 이에 목공은 자기 집안에 처녀한 사람을 선발 그에게 시집 보냈다. 이후 분홍색 진나라의 세력은 크게 강성해져 동쪽으로는 용문강까지 뻗쳐나갔다. 두 진나라의 경쟁. 목궁 22년 인질로 가 있던 태자에게 아버지 이호가 병상에 누워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태자는 목궁은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나를 고국에 보내줄 리가 없다. 내게는 형제가 많다. 나는 이대로 무시당한 채 있게 될 테고 그러면 파란색 진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도망쳐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듬해인 목공 23년 파란색 진나라에서는 이호가 죽고 도망쳤던 태자가 그의 뒤를 이어 즉위했다. 목공은 태자가 도망친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있었다. 그는 이호의 형인 중희를 망명지인 초나라에서 모셔와 태자의 아내였던 여자와 결혼하도록 했다. 처음에는 결혼을 거절했던 중희도 목공이 거듭 간청하자 마침내 승낙하였다. 중희가 진나라로 오자 목공은 그를 더욱더 우대했다. 이듬해 봄에는 파란색 진나라 중신들에게 몰래 사자를 보내 중희를 맞이하여 군주로 세우라고 통고했다. 중신들이 그 뜻을 받아들이자 목공은 군대로 하여금 수행토록한 다음 중희를 고국으로 보냈다. 그해 2월 중희가 드디어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문공이다. 그해 가을 주나라에서는 양왕의 아우인 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양왕은 망명길에 올랐다. 그리고 이듬해에 파란색 진나라와 분홍색 진나라 두 나라에 사자를 파견하여 구원을 요청했다. 목공은 손수 군사를 이끌고 문공과 협력하여 양왕을 입국시켰고 양왕의 아우 대를 없애버렸다. 목공 28년 성북에서 초나라를 격파한 문공은 드디어 천하의 패자가 되었다. 2년 뒤에는 목공과 문공이 협력해서 정나라를 포위했다. 그러자 정나라는 몰래 사자를 목공에게 보냈다. 우리 정나라를 치면 득을 보는 것은 파란색 진나라의 문공이며 귀국에는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파란색 진나라가 강대해짐은 오히려 분홍색 진나라에 있어서는 화의 근원이 될 뿐입니다. 이 말을 그럴듯하게 여긴 목공은 군사를 거두어 귀국해 버렸기 때문에 문공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중지하고 말았다. 소 12마리로 나라를 구한 현고. 목공 32년 겨울, 문공이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정나라 백성 중에 자기 나라를 진나라 목공에게 팔아넘기려는 자가 나타났다. 정나라 도읍의 성문은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만 쓴다면 쳐들어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목공은 곧 건숙과 백리에 두 신하를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정나라에 가려면 다른 나라 영토를 여러 곳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먼 나라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둔 예가 없습니다. 게다가 정나라에 그런 매국노가 있는 이상 우리나라에도 그와 닮은 자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하며 반대 의견을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공은 초조하게 서둘렀다. 그것은 모르는 소리요. 나는 이미 결심했소. 목공은 백리의 아들 맹명씨와 건숙의 아들 서걸수를 원정군의 장수로 임명했다. 마침내 출진하는 날, 백리의와 건숙은 통곡했다. 그러자 목공이 화를 버럭 내며 비난했다. 이제 출진을 하는 마당에 울다니 웬일이오? 아들들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이오? 이에 두 신하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상의 부르심에 따라 저희 자식들이 출진을 하게 되었으나 소신들은 이미 늙은 몸이라 원정 기간이 길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다시 그 애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으니 그것을 슬퍼할 뿐입니다. 어전에서 물러난 그들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만약 패한다면 그곳은 효산 골짜기가 될 것이다. 목공 33년 봄, 분홍색 진나라는 드디어 정벌에 나섰다. 당초 예정을 바꿔 파란색 진나라 영토를 통과하지 않고 주나라 도읍의 북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제후의 군대가 천자가 다스리는 주나라를 지날 때에는 갑옷을 벗고 무기도 거둬 한데 묶어야 했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는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줄도 맞지 않고 규율도 엉망이었다. 이 모습을 본 주나라 대신 왕손만이 말했다. 천자가 계시는 성의 문을 그대로 지나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 더구나 경솔하기까지 하다. 경솔하면 생각이 얕고 예의가 없으면 규율이 없는 법이다. 그래가지고는 싸움에 이길 수 없음이 분명한 일이로다.
진나라 군대는 약소국인 활나라에 닿게 되었다. 이때 우연히 현고라는 정나라 상인이 소 12마리를 끌고 주나라로 가던 도중에 진군을 만났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자기 나라를 치러 간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왕에게 즉시 사람을 보내 이 사실을 알리고 대비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꾀를 내었다. 현고는 12마리 소를 끌고 진나라 장군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가 정나라를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정나라 군주는 조심스럽게 방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 12마리를 바치는 것은 원정 중인 군사를 위로하라는 정나라 군주의 분부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 두 장군은 이 말을 맞대고 의논했다. 아무래도 정나라가 우리의 계획을 알아차린 모양이요. 지금 공격해봤자 실패할 것 같소. 두 장수는 즉시 방침을 바꿔 정나라 대신 파란색 진나라의 속국이었던 소국, 활나라를 공격하여 정복하였다. 꿩 대신 닭을 잡았던 것이다. 이때 파란색 진나라는 문공의 상중인데다 아직 매장도 하지 못한 처지였다. 그런 와중에 분홍색 진나라의 공격 소식을 듣자 태자 양공은 화를 버럭 냈다. 그놈들이 나를 멸시하다니, 상중을 틈타 내 속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상복을 검게 물들이고 전군에 출동 명령을 내렸다. 효산 골짜기에 군대를 매복시키고 기다리던 양공은 진군이 나타나자 모조리 쳐부수었다. 무사히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다시피 되었고 두 장군도 생포되고 말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문공의 부인은 분홍색 진나라의 공주였기 때문에 생포된 두 장군의 목숨을 구하려고 양공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명을 거역하고 활나라를 공격한 이 장군들을 내 아버님께서는 골수에 맺히도록 원망하고 계실 것이요. 그러니 이자들을 돌려보내서 아버님께서 처벌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받아들인 양공은 두 장군을 돌려보냈다. 목공은 상복을 입은 채두 장군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백리해와 건숙의 의견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인 그대들에게 수치를 끼치게 되었소. 나에게는 그대들을 처벌할 자격이 없소. 앞으로 수치를 벗어나도록 전념해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요. 그는 두 장군에게 전보다도 더 후한 대접을 해 주었다. 그 후에도 목공은 맹명시 등두 사람을 장군에 임명하고 파란색 진나라를 공격하게 했으나 또다시 패해 철수해야만 했다. 유혹과 이간. 언젠가 오랑캐족인 육나라 왕이 유여라는 사자를 파견해 왔다. 본래 유여의 선조는 파란색 진나라에서 망명한 자였으므로 유여는 중국말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런 관계로 목공의 풍모에 대해 전해 들은 융왕은 유여를 분홍색 진나라에 보내 시찰토록 한 것이다. 목공은 의기양양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궁중에 모아둔 금은 보화를 꺼내 보였다. 이를 본 유여가 말했다. 귀신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면 틀림없이 귀신도 지쳤을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만들었다면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말 속에 숨겨진 뜻을 알아차린 목공이 물었다. 중원의 모든 나라는 시서, 예약, 법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그런데도 소란이 그치지 않소. 귀국에는 이렇다 할 통치의 기준조차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소? 기준이 없다면 틀림없이 어려움을 겪을 텐데 말이오. 그 말을 듣자 유연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중언이 어지럽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악이나 법도의 제정이 고대 성왕이신 황제 이후부터의 일이긴 합니다만, 당신은 황제께서 솔선해서 법도에 따르셨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자 위정자들은 날로 교만해지고 법도가 문란해져서 백성들만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정자들의 착취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인의를 방패 삼아 그들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정자와 백성들 간의 다툼이 왕위 찬탈로 나타나고 다시금 종족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법도의 위력을 과신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위정자는 유순한 덕성을 몸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며 백성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뢰로 윗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흡사, 몸을 키워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참다운 성인의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묵공은 내전으로 들어가 신하를 불러 상의했다. 저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오. 이웃나라에 성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두통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유여와 같은 인물을 보니 정말 불안해서 견딜 수 없소. 무슨 좋은 계책이 없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융왕은 벽지에 살고 있으며 아직 중원의 음악에 대해 듣지 못했습니다. 우선 미녀 가무단을 보내 유혹함으로써 정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여가 여기에 머물고자 하는 것처럼 꾸며서 그의 귀국을 지연시킬 일입니다. 즉, 가능한 한 이곳에 머물게 함으로써 융왕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여에 대해서 의혹을 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군신을 이간하는 일에 성공한 뒤에는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게다가 융왕이 감옥에 유혹당하면 정사에 태만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 말에 목공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야말로 묘안이요. 그후 목공은 유여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연회석에서 나란히 자리를 잡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했다. 식사를 할 때에는 손수 요리를 권하면서 친근한 정을 보임과 동시에 용나라의 지형과 군비 등을 질문해서 나라 정세의 대부분을 파악했다. 그런 후에 16인의 미녀로 구성된 가무단을 융왕에게 파견하였다. 과연 융왕은 해가 바뀌어도 가무단을 돌려보내려 하지 않았다. 융왕의 사정을 확인한 목공은 비로소 유여를 귀국시켰다. 유여가 돌아가 보니 왕은 매일같이 가무단만 끼고 노는 것이 아닌가. 폐하, 그만 가무단을 돌려보내십시오. 유여가 거듭 말했지만 융왕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목공은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 다시 유여를 초청했다. 이윽고 유여는 조국을 떠나 진나라로 돌아왔다. 목공은 그를 빈객으로 맞이하고 국정의 고문을 담당하게 했다. 나의 과오를 분명히 밝힌다.
목공이 즉위한 지 36년, 맹명시 등을 더욱 후대하고 군대를 일으켜 또다시 파란색 진나라를 공략하게 했다. 황하를 건너간 분홍색 진나라 군사들은 배들을 불살라버리고 결사적인 각오로 공격에 임했다. 결국 파란색 진나라를 단번에 무찌르고 땅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이로써 전날 효산골짜기에서 당한 패전에 복수할 수 있었다. 목공은 황하를 건너 효산골짜기에 버려진 병사들의 시체를 모아 제사를 지낸 후 매장했다. 또한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사흘 동안에 걸쳐 통곡하게 한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그대들 병사들이여, 나의 맹세를 들으라. 우리 조상들은 매사에 노인들의 말씀을 항상 따랐다. 나는 그 계율을 어기고 건습과 백리의 중언을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충성스러운 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도다. 실로 통탄할 일이다. 그래서 나는 새로이 태어나는 후세 자손들을 위하여 나의 과오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목공의 말을 들은 모든 병사들은 머리를 숙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대왕 폐하께서는 참으로 병사들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듬해 목공은 유여의 작전 계획에 따라 서쪽의 융족을 토벌했다. 그리하여 융왕치하의 열두 나라를 모두 차지함으로써 영토를 천리나 넓히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육나라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에 주나라 천자는 목공에게 금으로 만든 북을 하사하고 그 공적을 찬양했다. 목공이 중원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 목공은 재위 39년 만에 사망하여 오웅 땅에 매장되었다. 그러자 목공을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순사한 사람이 177명에 달했다. 모두 목공의 유언에 의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황조의 시를 지어 읊으며 그들의 순사를 슬퍼하였다. 후세 사람들은 목공을 이렇게 평가했다. 분홍색 진나라 목공은 영토를 넓혀 나라를 번영시켰다. 동쪽으로는 강국, 파란색 진나라를 제압했고, 서쪽으로는 융족을 지배했다. 그만한 업적을 이루었으면서도 제후들의 맹주가 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당연한 노릇이라고 하겠다. 자기가 죽으면서 후사 세우기를 잊고, 또한 신하들을 순사시킨 것에서도 그것을 알수 있다. 역대 성왕들은 서거할 때에도 후세를 위하여 은덕을 베풀어서 그 본을 보였다. 하물며 백성들이 애석히 여기는 유능한 신하들을 순사시키지는 않았다. 목공이 중원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결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추양. 천하가 붙잡아도 나의 길을 가련다. 여자는 질투받기 쉽고 선비는 모함받기 마련이다. 추양은 제나라 사람으로 위나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그런데 양승이라는 사람이 추양을 시기하여 위나라 효왕에게 모함했다. 그러자 효왕은 노하여 추양을 잡아넣고 죽이려 했다. 추양은 자기 한몸 죽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남의 중상을 받아 죽은 후까지도 오명을 쓰게 될 것이 두려워 옥중에서 왕에게 편지를 올렸다.
진실이 의심받는다. 충성된 자는 보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진실한 자는 의심받는 일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이는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 현관은 연나라 태자 단의 신의를 흠모하여 그를 위해 시황제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태자 단은 현가가 진나라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옛날 변화는 초나라 왕에게 보물구슬을 바쳤지만 그것이 돌이라 하여 오히려 발을 잘렸고 이사는 충성을 다했으나 후회에 의해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기자가 미치광이를 가장하고 접여가 세상을 피한 것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변화, 이사의 마음을 살피시고 초왕이나 호해와 같이 참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제가 기자 접여와 같은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비간이 가슴을 찢기고 자서가 말 가죽 자루에 시체가 쌓여서 장강에 버려진 일도 그들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대왕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속담에 백발이 되도록 사귀어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차디찬 교제가 있는가 하면 거리의 술의 그늘에서 한마디 나누었건만 옛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교제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무릇 교제의 깊이는 세월의 길고 짧음에 관계치 아니하고 상대방 마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옛날 번역인은 태자 단을 위해 자기 목을 현가에게 줄 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 나라를 버리고 위나라로 간 왕사는 자신을 잡으러 온 제 나라 군사의 면전에서 성에 올라가 스스로 목을 찔러 위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왕사와 번어기가 원래 고국인 제나라와 진나라를 싫어했고 연나라나 위나라를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국을 떠나서 남의 나라 임금을 위해 죽은 것은 두 임금의 처사가 두 사람의 뜻에 맞아서 의로움을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했기 때문입니다. 또 소지는 가는 곳마다 신임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연나라에서만은 미생과 같이 신의를 지켰고 백규는 중상국의 장수로서 여섯성을 잃고 도망한 다음 위나라를 위해 중상국을 무찔렀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직 군주와 신하 사이에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소진이 연나라 재상에 오르자 왕에게 모함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은 칼을 만지며 모함하는 자를 혼냈고 소진에게는 준마를 잡아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백규가 중산국을 친 공으로 위나라에서 벼슬자리에 오르자 위나라 문우에게 모함을 하는 중산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우는 이 모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규에게 야광벽을 내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두 임금 두 신하가 각각 흉금을 터놓고 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이니 어찌 뜬 말에 마음이 흔들릴 리 있겠습니까? 여자는 미인이건 추한 여자건 궁중에 들어가면 질투를 당하게 마련이고 선비는 어질건 어리석건
조정에 들어가면 시기를 받게 마련입니다. 옛날 사마이는 송나라에서 다리를 잘렸는데 마침내는 중산국의 재상이 되었으며 범수는 위나라에서 늑골을 꺾이고 이가 뽑혔지만 마침내는 응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누명이 벗겨지고 자기 뜻을 펼 날이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홀로 몸을 세워 나아갔으며 그런 까닭에 질투심 많은 자들의 미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나라의 충신 신도적은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졌고 서연은 돌을 지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인정은 받지 못했지만 임금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백리에는 거리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건만 진나라 목공은 그에게 정사를 맡겼고 영척은 수레 밑에서 소를 기르고 있었지만 제나라 환공은 그에게 국정을 맡겼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조정에서 벼슬을 하면서 주위의 칭송을 받아 목공이나 환공에게 발탁된 것이 아닙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행동이 일치되면 악교나 오칠보다도 더 굳게 맺어져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무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리가 있겠습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간계가 생기고 한 사람에게만 정사를 맡기게 되면 반란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람의 말은 쇠라도 녹이고 쌓이는 욕은 뼈라도 녹일 수 있습니다. 진나라는 서융인 유열을 써서 중원의 패자가 되었고 제나라가 월나라 사람 몽을 써서 위왕 선왕을 강하게 한 것은 이 두 나라가 속습에 얽매이지 않고 세정에 이끌리지 않았으며 아첨과 편파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모두의 마음에 따라 그 이름을 당세에 떨치려면 오랑캐나 월나라 사람이라도 마음만 맞으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연아 몽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반대로 뜻이 맞지 않는다면 고륙이더라도 멀리하고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임금된 사람이 참으로 도리에 맞는 방법을 쓰면서 편벽된 방법을 물리친다면 오패나 사망에 맞먹는 큰 공을 세우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주 무왕은 가슴을 찢긴 충신 비간의 아들을 등용하고 배를 찢긴 임산부의 무덤을 가꾸어 주었습니다. 그 공적은 천하를 뒤엎었는데 임금이 선을 구하되 억압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나라 환공은 원수였던 관중을 등용하여 천하를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인자했고 충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빈말로서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상황의 법을 써서 동쪽의 한, 위를 약화시키고 천하의 강국이 되었는데도 끝내는 상황을 거열형에 처했습니다. 월나라는 대부 종의 계략을 써서 오나라 왕 부차를 포로로 잡아서 중국의 패자가 되었건만 마침내 종을 주살했습니다. 그러므로 손수고는 세 번 재상의 자리를 얻었어도 기뻐하지 아니했고 세 번 그 자리를 물러나도 후회하는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임금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공이 있는 사람에게 보답할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하와 곤궁 영달을 함께하며
선비에게 관작 복록을 아낌없이 준다면 폭군 걸왕의 계라 하더라도 성왕 요에게 지질 수가 있고 도척의 자객일지라도 허유를 척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성왕의 명령이라면 누가 응하지 않겠습니까? 현가가 자신의 죄에 연좌되어 칠족을 죽게 한 일이라든가 요리 자신의 희생으로 자기 처자를 불타 죽게 한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겠습니다. 참된 인재를 구하려면 명월주라든가 야광벽도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던지면 칼을 잡고 노려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눈앞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다. 마구 꼬인 나무 뿌리는 너무 굽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지만 군주의 밥그릇이 될수 있는 것은 좌우에 있는 사람이 그 뿌리를 조각하고 장식하여 군주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인연도 없는데 눈앞에 날아오면 야광벽일지라도 원한을 살뿐 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누군가가 먼저 소개를 해주면 마른 나무나 썩은 능거를 바치더라도 공로가 있다 하여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날 포의군궁한 선비로서 그 신분이 빈천한 사람은 비록 요 순의 도와 비관의 뜻을 가지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해도 나무뿌리를 장식하여 임금에게 바치듯 천거해 주는 사람이 없고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임금의 통치를 보살피려 해도 임금은 칼을 잡고 노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포의의 선비를 마른 나무나 썩은 등걸만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군이 세상을 거느리고 풍속을 바로잡을 때는 뜻대로 세상을 교화시키고 비천하고 혼탁한 말에 이끌리거나 근거 없는 참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뭔가의 말에 현혹되어 현가의 말만 믿다가 몰래 감춰둔 비수에 찔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와 달리 주나라 문왕은 경수 위숫가에서 사냥을 하다가 강태공을 수레에 태우고 돌아와서 그의 도움으로 천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진시황은 좌우에 있는 사람을 믿다가 죽을 변을 당할 뻔했고, 문왕은 새가 나무에 날아들듯이 우연히 만난 사람을 등용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문왕이 자신을 견제하는 말에 초연하고 특이한 포부를 세웠으며 공명정대한 관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임금된 사람들은 아첨하는 소리에 빠지고 신첩에게 견제되며 마치 하늘에라도 뛰어오를 것 같은 인재들을 소나 말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초가 세상을 원망한 나머지 부귀의 즐거움을 팽개친 이유입니다. 정장을 하고 조정에 입궐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의욕으로 도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고 명예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사욕 때문에 행실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현의 이름이 승모란 이유 한 가지 때문에 효자인 증자는 그 땅을 밟지 아니했고 읍의 이름이 조가라 해서 음악을 싫어하는 묵자는 수레를 되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임금들은 천하의 식견과 기량이 다 같이 위대한 선비들을 권력 앞에 무릎 꿇게 하며
세력에 눌려 짐짓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행실을 더럽혀 가면서까지 아첨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하고 가깝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뜻있는 선비는 험악한 바위골 속에 엎드려서 죽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찌 충과 신을 다하여 조정으로 향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편지가 위나라 효왕에게 바쳐지자 효왕은 사람을 보내어 추향을 옥에서 데려다가 마침내 상객으로 맞았다.